아예김교웅 어, 의원입니다 어, 오늘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과 함께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 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발언자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시 중 인구로는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고 경제적으로는 지역 내 총생산이 104조에 이르는 제1의 도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는 매우 비참한 실정이다. 인천을 비롯한 부천, 김포의 430만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서울고동법원까지 왕복 4시간이 걸리며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 주민들은 서울에서 한번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틀을 소비해야 해서 일일 생계권을 포기하거나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300만 인천시민들은 지역사법의 중심인 고동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는 사법 취약계층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과도 같다. 2020, 2020년 신동근 의원과 저 김경은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으나 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 21대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인천시민들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10만 서명운동으로 인천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각 전달하였고 인천시민들은 국회와 법원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절차 이행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 시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 법안을 심사하여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인천 고등법원 유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고등법원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항의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의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전보다는 233건, 대구보다는 839건으로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많습니다. 게다가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등보다 더 많아서 광역시 중에 최고입니다.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수준은 심각합니다. 또한 인천의 여러 경제 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활발하고 인구 증가로 인한 인천 지역의 형사, 행정사건의 수가 대폭 늘어나 인천 지역만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서울 고등법원의 사건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천 고등법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사법 분야가 서울에 계속 종속되어 있는 것은 인천 자체의 법률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천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인천고등법원 법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시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원에 대해서 이번 회기 내에 신속히 심사하여 통과하,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국회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 1동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시민들이 오래된 수원을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민 300만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고등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 둘,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국회의원 김교흥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연합.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